네, 안녕하세요. 엘라필 감독입니다. 그 오늘은 제가 그 브랜드, 두 개의 브랜드, 푸마와 나이키 중에서 비슷한 사일로의 유형에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제품이 나에게 잘 맞느냐 하는 거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제품이 뭐에 비해서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제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축구화의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어떤 단점이 다른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축구화를 우리가 리뷰를 할때이 축구화가 더러 저 축구화보다 더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게 이제 저희 리뷰의 핵심인데, 그래서 리뷰가 일방적으로 뭔가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리뷰 대부분을 많은 분들은 여러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지만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축구하든지 그 자체가 아무리 브랜드에서 뭔가를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 요소를 집어넣고 새로운 소재, 새로운 네이밍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해도 역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리뷰 대부분은 광고성에 가깝죠. 광고성에 가까워서 솔직히 제품의 어떤 단점을 특별히 발견을 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자리야 뭐 발절임이 약간 있다라든지 뭐 사이즈 크게 나왔다 작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서, 저희 리뷰는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차별화돼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품은 나이키 두 종류와 푸마 두 종류입니다. 나이키 두 종류.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 아디다스를 빼고. 그러니까 나이키의 적수는 아디다스가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있는 베이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피드 축구화라고 되게 분류가 되죠. GT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GT는 뭐 컨트롤? 터치? 뭐 이렇게 얘기하네. 터치는 아무래도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TM4 렌저 쪽이 더 가까울까요? 그렇게 보고, 여기에 있는 퓨처지 네이마르가 신는 화려한 개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데 이 축구화는 사실 스피드 부츠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밴드가 들어가 있고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 면에서 왜 스피드 부츠라고 좀 보기 어려우냐? 무게가 훨씬 가벼운, 뭐, FG 기준으로 보면 164, 170g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경량화로서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3, 40g 이상의, 가벼운 축구화이기 때문에, 울트라 쪽을, 경량화되어 있는 스피드형 축구화라고 보면, 이쪽은 컨트롤? 아니면 터치? 뭐, 제가 보기엔 컨트롤과 터치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축구화여서 요렇게 준비를 했고, 그러면 아디다스의 프레데테라든지 이런 건왜 뺐냐? 지금 프레데테 모델하고 엑스고스티드 모델, 코파 모델, 코파는 뭐 전에 가지고 빼죠. 네메시스 모델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컨트롤에 해당이 되고 뭐가 터치에 해당이 되고 뭐가 스피드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우선 스피드에 해당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카본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있는 엑스고스티드가 아무래도 스피드형에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신발 전체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스피드에 해당이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어퍼가 얇은 쪽인 네메시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스피드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레테는 뭐 오랫동안 사실 프레테 모델은 고무돌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킥의 정확성, 파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 사일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직접적인 터치감이 가능하고, 그러므로서 볼에 대한 터치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 네메시스가 오히려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나, 터치에. 그래서 아디다스는 의외로 조금 사일로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아디다스는 제외를 하고, 푸마와 그다음 푸마 제품, 지금 핫한 제품들이니까
아, 이 제품들 비슷한 사이로를 비교를 해보자 하는 시간인데, 우선 오늘은, 다 하는 건 아니라, 퓨처와, 그 다음에 GT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시겠지만, 퓨처 제품의 가장 큰 특징, 물론 제품은 GT가 먼저 나왔어요. GT는 아시겠지만, 베놈과 비전을 잇는 모델로, 팬텀의 그 전통, 트레디션을 잇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요앞 세대인 비전과 팬텀 베놈의 어떤 특징이 뭐 소위 말해서 DNA가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아니라고도 할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에 큰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이 팬텀의 비전과 그 베놈을 통합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요. 퓨처지는 뭐 올해 사실은 가장 핫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네이마르가 오랜 후원했던 나이키와 결별을 하고 푸마를 선택을 한 이후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뭐전 세계적으로 핫한 모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컬러풀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이 제품은, 이전 퓨처 제품과는 확연히 달라졌죠. 네, 퓨처 내핏 제품과는 확연히 달라졌고, 내핏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끈을 묶는 거에서, 그 묶는 방식에, 그, 끈이 들어가는 지점이 이제, 내핏에서 와이드하게 이렇게 묶는 형태가 일부 반영된 거를 제외하면, 어퍼의 구성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졌죠. 확연히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이두 제품이 그러면 네이마르가 신고 있고, 그 다음에 뭐이 제품을 신는 선수도 워낙 많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면 이제 푸마를 신는 선수는 아무래도 나이키보다는 훨씬 적긴 한데, 그러나 이 선수 다 합친 것보다 네이마르의 위력이 워낙 크니까, 네이마르가 신는 제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이마르는 물론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니까, 현존 뭐, 사실,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선수가 착용하는 모델이니까, 컨트롤, 터치 이런 데서는 뭐, 브라질 선수가 신는 신발이니까, 그것도 브라질 최고 선수가 신는 신발이니까, 터치와 그 다음에 컨트롤은 기본이겠죠. 그건 아무래도. 기본이면. 과연 내가 그러면 축구화를 사야 된다. 근데 나는 스피드형 뭐 이런 건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두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뭐 터치냐, 뭐 컨트롤이냐, 아니면 컴포트냐, 아니면 스피드냐 이런 건잘 모르겠다고 치고 그냥 두 제품을 사야 될때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되죠. 돈이 많으면 다 사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정을 한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요렇게 지금 이거를 두 개의 모델을, 사실, 뭐, 터치에 해당된다, 아니면 컨트롤에 해당이 된다, 아니면 스피드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약간 어폐는 있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을 포함해서, 이 축구화의 4개의 무게의 평균 편차, 4개를 평균으로 내면, 그 무게가 보통 한 205g 정도 나오고, 편차는 최대 무게와 최소 무게의 편차가 10g 정도밖에 안 돼요. 10g.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가 스피드다, 뭐가 터치다 할 분류를 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우선은. 베이퍼 이 14의 LG 모델의 무게가 한 200에서 210g 왔다 갔다 하고요. MG 모델, 울트라인 경우도 MG 모델은 무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베이퍼랑. 물론 FG 모델인 경우에는 165g이나 뭐 이렇게 품앗이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졌고. 이 제품, 머큐리알하고 그 다음에 GT나 퓨처를 비교를 하더라도 무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5g 내외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스피드 사일러라고 정의를 했던 거, 스피드 사일러로 정의를 하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가벼운 무게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이키에서 나오는 신발 축구화들은 무게차를 가지고 스피드를 규정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스피드 경량화를. 그러니까 스피드 살로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두 번째 터치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터치감이라고 하는 거는 공과 그 다음에 그 발이 접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인데 기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터치 사일러들은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천연 가죽. 그게 소 가죽일 수도 있고 칼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천연 가죽 축구화를 되게 그렇게 분류를 해왔어요. 터치를 분류를 해왔고 그 터치가 분류가 되고 나서 컨트롤로 분류가 되면 대개는 인조 가죽으로 사용된 축구화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터치와 컨트롤 파워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근데 파워 사일러라는 건 사실 또 없죠 보면 제 개인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터치랑 그 다음에 컨트롤은 기본 거의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의 컨트롤을 잘 하려 그러면 발에 전달되는 감각이 내가 평소에 느끼는 감각이 그대로 반영이 잘 되어야만 효율적인 컨트롤이 되고 공과 접촉을 할 때 신발 어퍼 소재 자체가 이상해서 느낌 이상해서 발에 전달되는 감, 공이 터치가 되었을 때 감이 좋지가 않으면 온전한 컨트롤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 뭐 그런 분류를 그렇게 그 엄밀히 하진 않는데 터치와 컨트롤은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이고요. 컴포트다. 예를 들어서 편함 정도다. 그러면 그 편함 정도를 느끼는 정도가 정말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거는 단순하게 어퍼 소재나 그 다음에 솔 플레이트 소재만 가지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발의 구조,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퍼를 구성하고 라인천을 구성을 하고 캥거루 가죽의 텐션을 어떻게 조정했느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죠. 특히 축구화라는 거는 단순 어퍼뿐만 아니라 어퍼와 연결되어 있는 솔 플레이트에 여기에 구성 형태가 내가 어떤 그라운드 환경에서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발이 개인에게 전달하는 느낌들이 확 다르기 때문에 착화감상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컨트롤과 터치를 이어서 컴포트, 편안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파워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개념이 되죠. 왜냐하면 축구화에 어떤 장치를 넣었다 그래서 축구화에 어떤 장치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공에 실리는 개인의 파워 그러니까 공에 예를 들어서 전달되는 힘의 크기를 일반적인 소재, 일반적이라고 하면 축구화에 흔히 사용되는 인조가죽이나 천연가죽으로는 그 차이를 만들 수가 없다, 거의. 거기에 팟이 들어갔던, 러버가 들어갔던 어떤 형태로든지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국내 출시가 되어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뭐 이런 여러 축구화들, 그런 축구화들이 갖는 소위 말해서 사일러라는 분류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축구화가 뭐 나이키가 이 머큐리를 내고 호날두를 통해서 스피드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니까 그런 광고를 하나 보다 하고는 알고 있지만 스피드가 광고하고 강조가 되거나 말거나 쉽게 불편하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내가 몇 초 더 빨라진다. 0.01초 스피드를 줄이기 위해서 발이 잘 맞지 않는 축구. 그러니까 빠르기만 하면 소용이 없죠. 공도 잘 차야 되고 정확히 차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막 오래 뛰어야 되고
근데 빠르게 뛰는 것만 가지고 축구 경기를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축구가 나와도 사실 큰 의미가 어필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발이 편하고 그다음 발이 편하면서 볼 컨트롤에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근데 발의 성형이 잘 되고 발의 성형이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대적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락다운이 잘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발이 흔들리지 않고 신발의 그 어퍼가 잘 유지가 되고 그런 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퓨처와 팬텀 제가 보기에는 이 팬텀 GT가 뭐 그 뭐죠? 머키러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외국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이 퓨처는 뭐 네이마르 영향이겠죠. 네이마르 영향이어서 그래도 역시 이 축구화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어떠냐 특징을 사실은 이 네 개를 다 놓고 비교를 해도 되는데요. 우선 요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재가 여기 Generative Texture 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무슨 뭐죠? 뭐 에보니트 뭐 이런 거가 뭐 되어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제품의 소재가 다르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니트 자체로는 쓸 수 없으니까 니트에 코팅을 처리한 경우고 코팅을 처리하고 나서 아웃소 플레이트의 설계 방식에서도 예를 들면 스파인을 가운데로 보내서 쉔크 강성을 확보하느냐 스파인을 옆쪽으로 보내느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축구하다 신발 안쪽에 보면 나이키가 이렇게 해놓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운데가 실제로 비어있어서 이게 유연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스파인을 하나 형성해놨다고 하더라도 쉔크 강성은 실제로는 인솔 안쪽에 있는 미드솔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단하게 구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다. 여기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면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깔려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 제품의 차별화하는 요소는 뭐냐 물론 퓨처지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밴드가 들어가는 거 퓨전 핏 밴드가 이게 이름이 뭐죠? 하여간 밴드가 들어가서 홀드성을 강조하는 축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홀드라는 거는 결국 락다운과 해당이 되는데 신발을 이 제품을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 밴드의 그 감각을 충분히 느끼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신발의 이 축구화의 족형과 개인의 족형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면서 개인의 족형이 신발 내부 공간, 최대 공간보다도 약간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밴드가 실제로 발을 압박을 할 정도를 느낄 수 있어야만 이 밴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 밴드 효과가 아니라 발의 저림 현상을 발생시키는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발끝이 사람들의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놀고 여기는 잡히고 뒤가 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퓨전 핏의 이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퓨처지가 그 추구하는 락다운의 홀드성은 가장 잘 표현을 하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모두에게 이 밴드가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네이마르가 경기 중에 끈을 계속 다시 묶고 하는데 끈이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끈이 풀렸으니까 다시 묶는 거긴 하겠죠. 그러나 끈을 묶는 도장 과정에서 보면 여기를 다시 당기거든요. 당겨서 그러니까 풀렸으니까 이미 약간 느슨해졌겠죠. 그래서 당길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당겨서 신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밴드가 충분히 홀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홀더를 완성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이네요. 그러면 GT는 어떠냐? GT는 그런 밴드를 두고 있진 않지만 이 어퍼 전체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일정한 탄력성을 갖고 있도록 잘 만들어진 소재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HG가 되든 아니면 FJG가 되든
기본적으로 여기 발에 잘 들어가서 평소에 나이키 라스트가 본인에게 잘 맞는 분들한테는 이 신발 자체가 주는 어떤 전체적인 엘라스틱성, 그러니까 이 신축성 때문에 발을 쑥 넣으면 고무장갑을 씌운 것처럼 딱 착화가 되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만 끈을 당겨주면 정확히 홀드가 되니까 이 두 제품은 기본적인 특성이 같아요. 기본적인 특성이.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 어떤 게 내 발에 더 잘 맞느냐, 족형에. 왜냐하면 분명히 두 제품은 차이가 나니까. 사이즈는 이 제품이 255고 이 제품은 제가 250이에요. 아, 이것도 255고. 255고 250인데 실제로 신으면 이 퓨처집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홀드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해서 신발 자체가 제법 타이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여기가 타이트한데 여기가 앞에 5mm가 나와요. 255인 경우에. 근데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크다고 느껴야 되고 나이키 GT에서는 255를 신었을 때도 물론 여기가 약간은 남지만 여기서부터 중족부까지 전체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홀드성이 높고 타이트하게 발을 그 라이핑을 해버리니까 길이에 대한 불만은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 퓨처를 최초 리뷰할 때도 250으로 신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250을 신으면 더 발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 문제는 사이즈를 내려갔을 때는 이 밴드의 그 탄성이 더 강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는 거죠. 신발의 전체적인 만듦새 디자인에서 누가 더 낫냐? 그거는 사실은 GT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 제품은. 이게 까만색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퍼를 구성하는 소재 여기에 전체적으로 덮여있는 이 소재 자체가 니트의 코팅과 엠보싱 같은 거를 찍어서 무늬를 만든 한 겹으로 이렇게 넓게 그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그 뭐죠 이 까칠까칠하게 만들어 이런 분을 뭐 제네레 텍스처라 그래서 수프리어 뭐 터치 그립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 이거죠. 이런 어퍼에 요즘도 무늬를 줬다 그래서 축가가 무슨 그립성을 갖는다 이런 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 이 경우에 푸마에서도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쭉 무늬들을 두고 굴곡을 뒀어요. 굴곡을 두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차이가 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동일한 텍스처고 동일한 인조가죽이나 마찬가지인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밴드가 사용되어 있는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홀드성을 높게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 중족부만 잡는다 그래서 축구가 다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고 발 형태에 따라서 이 밴드의 강도가 발에 전달되는 것들을 전혀 다르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스터드의 문제는 뭐 이게 FG 기본이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AG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환경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푸마의 스터드의 이 반원형 스터드가 생각보다 길이가 긴 편이어서 이 GT의 AG 스터드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스터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FG AG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조구장에 사용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천연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 그 다음 간혹 천연구장에서 운동할 기회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충분히 신을 만한 제품이다. 그러니까 무게감과 그런 점은 큰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어퍼 소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어퍼에 랩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도 역시 그 밴드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부분이 고탄력의 고장력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제품의 사실상 큰 차이 없고 구성 방식도 지금 여기에 있는 밴드를 이렇게 넓혀놓은 것 뿐이지 여기에 인조에 요 정도의 밴드를 두는 거랑 큰 차이 없고 여기 에보니트가 발목 쪽으로 감싸고 있다고 하지만 GT 모델인 경우에도 미세하게 작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락다운하는 힐 뒤쪽에 패딩도 기본적으로 두께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만져봐도 형식과 그 다음에 위치도 거의 비슷해요. 뒤쪽에 힐, 이 패딩이.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어퍼 두께. 예. 이게 이제 어쨌거나 컨트롤이고 터치가 되려고 그러면 어깨 두께, 어퍼 두께가 중요한데 말씀드렸지만 패딩이 전혀 없는 구조. 여기도 어퍼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패딩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의 직접적인 터치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그러면 두 제품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거를 결정한 요소가 결국 뭐냐? 그거는 라스트와 어떤 스터드를 내가 어떤 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두 제품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비교할 만한 사항은 없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기능적으로 더 뛰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분별하기 거의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개인들이 신어서 어떤 게 자기 발에 잘 맞고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 발을 더 어떤 게 다 홀드성을 더 높여주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신발이 결국 남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두 제품은 현재 가장 핫한 제품이죠. GT는 놀랍게도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뭐 리버풀의 예를 들면 뭐 로버트스 이런 선수들이 한 시즌을 거의 통으로 거의 뭐 반 시즌 이상을 흰색 모델을 신고,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에 까만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GT는 모델이 최근에 3D 디자인도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최초의 런칭 모델이었던 흰색과 까만색이 굉장히 선수들한테 오래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한 모델이 물론 계약에 의해서 신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컬러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렇게 오래 신는 것도 참 드물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흰색 까만색을 신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축구화가 발에 잘 맞는 한에서는 선수들이 축구화를 새로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발 전체가 주는 홀드성이나 그 다음에 발에 밀착되는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얇은 어프의 넌패딩 스타일이어서 공에 대한 접촉감, 이게 이 텍스처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퍼 자체가 워낙 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애용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한 이 모델을 오래 신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키의 사일러가 사실상 비전과 베놈이 이 GT로 통합이 되면서 베이퍼 아니면 이거 아니면 TM4니까 TM4는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실 유럽에 잉글랜드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물이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보다는 천연 가죽 이런 인조 가죽보다는 수분 흡수성이 훨씬 아무리 캥거루 가죽을 가공을 하고 방수 코팅 처리를 하고 방수 소재를 가죽 제조 단계에서 삽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천연 가죽 쪽이 훨씬 쉽게 젖을 수밖에 없는데 젖고 난 이후에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측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인조 가죽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발에만 잘 맞기만 하면 이만한 신발이 없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GT가 굉장히 애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퓨처지도 신발의 이름만 보면 완전한 미래형 어떤 미래의 축구화에 모습을 현실에서 재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제품의 전체적인 외곽의 모양, 형태, 그 다음에 소재를 보면 사실은 크게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는 쉽진 않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처럼 너무 축구화에 대한 거는 기대가 거창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하면 두 브랜드 사이에 차별화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는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축구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인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강성 이런 것도 이 두 축구화는 사실은 큰 차별화가 되질 않고 여기에 있는 쉔크 강성은 굉장히 단단하게 두 제품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끈을 사용하고 밴드를 사용하고 채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가죽과 니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조합적으로 보면 이 두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차원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낫다 얘기할 건 없고, 다만 두 축구화가 추구하고 있는 라스트와 그 다음에 랩핑을 하는, 발을 락다운 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내 발에 뭐가 더 잘 맞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두 축구화의 각 개별적으로는 어떤 축구화가 더 좋느냐,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어퍼 두께, 소재 이런 차원에서 정말 사실상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정도로 두 제품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디자인상으로 보면 확인한 각 브랜드의 가치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이 있어서 디자인상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품의 전체적인 것들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게 퓨처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넣는 방식이나 나이키가 여기에 스워시 로고를 넣고 여기에 이런 데서 팬텀 이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넣고 여기에 이렇게 글자 로고를 집어넣는 이런 방식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뭔가 어떤 새로운 브랜드에서 새로운 사일로가 나왔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여러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 단순하게 이게 소재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재가 예를 들면 같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착화감을 유발시킬 수 있긴 하지만 코파 센스 모델과 TM4-8을 비교를 하면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같은 캥거루 가죽이라도 미즈노 네오2나 네오3와 코파 센스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듯이 그러한 제품들의 각각의 특징들은 유사하지만 그러한 각각 유사성에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 차이점이 기능적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대개는 내 발과의 상생관계,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냐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로 대부분 귀결이 되기 때문에 축구화를 선택하실 때는 지나치게 어떤 특정 축구화의 기능성에 기대지 마시고 어떤 제품이 나에게 더 잘 맞느냐, 내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비슷비슷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하면 결국 본인에게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기에 어떤 이게 반월형, 원형의 아웃솔 플레이트의 스터드가 어떻게 구성됐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연잔디로 들어가면, 부드러운 천연잔디로 들어가면 거의 그 차별화를 느끼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본인의 발에 잘 맞느냐 하는 것과 내가 운동하는 그라운드 환경에 적정한 아웃솔 플레이트, 스터드 구조는 어떤 건가 하는 것만 체크를 하면 사실상 축구화를 선택하는 것, 최신 축구화 제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형태의 여러 가지 축구화의 소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만 조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실은 축구화 선택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선 이 두 가지 모델, 퓨처 G 모델과 그 다음에 팬텀 GT 두 개 모델을 같은 컨트롤 사일로 보고, 예, 두 제품의 특징들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축구화가 무엇보다 더 낫다 안 낫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여서, 이게 왜 개인적인 거냐면 개인의 감각과 연결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이 예쁘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은 파란색이 예쁘다고 느끼는 것의 차이가 개인의 감각의 차이듯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내가 푸마가 편하다, 나이키가 편하다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감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과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
과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구하는 객관적 리뷰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것보다 더 월등히 낫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내 발에 더 잘 맞아서 내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느냐. 대신에 각각의 축구화의 특징이 어떤 거냐. 소재적 특징은 어떤 것이고 기능적 특징은 어떤, 구조적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축구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베이퍼와 울트라 제품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